자, 우측 깜빡 켰죠? 네, 녹색 신호, 황색 신호, 어이쿠, 쾅. 아하, 저 앞차가요. 쭉 가다가 신호가 언제? 이때. 아, 가도 되는데. 아, 이미. 아, 정선 바로 앞이네요. 아니, 여기서 황색으로 바뀌었을 때요. 여기. 지금 정선 얼마나 되겠어요? 1m? 1m도 안 되는 것 같아요. 아, 그냥 가면 되는데, 으아! 아직까지 딜레마존 인정 안 하는 그런 경찰관들 더 많잖아. 멈춰, 멈춰! 부딪히는 그 순간에도 황색 신호에 저기 신호등이 보이나요? 지금 황색이죠? 예. 아니, 몇초 걸렸나 보면 되잖아요. 황색으로 바뀌고서. 자, 여기서 황색으로 바뀌는 게 이때. 하나, 둘, 셋! 아이, 참나. 블박차 100% 잘못인가요? 아니면 앞차에도 일부 잘못 있나요? 투표해 보겠습니다. 황색불에 멈춘 걸 잘못이라 할 수는 없다. 그래서 블박차 100% 잘못이다. 앞차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다. 여러분들은 앞차 잘못 없다가 72%예요. 앞차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다가 28%입니다. 투표 하나 더 해볼까요? 황색불에 우회전하는 건 신호위반 아니다? 아니다. 신호위반이다. 황색불에 우회전하는 건 신호위반 아니다가 100%네요? 신호의 뜻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에 나옵니다. 황색불일 때 우회전할 수 있다. 다만 우회전할 때 우회전했을 때 보행자가 있으면 보행자에는 조심해야 된다. 보행자 없으면 우회전할 수 있는 거예요. 앞차는 황색불에 우회전할 수 있어요. 가면 되는 거예요. 직진일 때는 멈춰야 돼요. 직진일 때 슈퍼 딜레마존에도 불구하고, 그거 뭐, 1m 앞에도 신호위반이라고 그러잖아. 조사관분들 중에 딜레마존 인정하는 분들이 더 많어. 그러면 멈춰야지. 그렇게 해서 멈췄을 때, 그 멈춘 것을 잘못이라고 보기는 참 어려워요. 직진할 차는. 아, 경찰차 여기 있네요. 아하, 이 경찰차 때문에 그랬나 보다. 옆에 이게 뭔가 했더니 경찰차네요. 이 경찰차 때문에 그래서 멈췄을까요? 이건 좀 어렵습니다. 판사에 따라서 직진하던 차 갑자기 멈췄을 때 앞차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다. 황색불에 멈춰야 되니까. 뒤차가 안전거리 지켰어야 된다. 그러면서 뒤차에 100% 들어갈 판사도 있겠지만, 아니 우회전차는 황색불에 우회전할 수 있는데 왜 멈춰? 뒤차는 그냥 황색불에도 우회전할 수 있는 앞차 가겠지 했는데 그것도 갖다 멈춰. 뒤차는 이제 골탕이잖아. 그래서 앞차에게 한 2, 30%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.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이십니까? 저와 같은 슈퍼 딜레마존일 때는 멈추는 게 옳을까요? 통과하는 게 옳을까요? 판단은 여러분들께 맡기고, 그리고 이 차는 여기서 우회전하더라도 신호위반 아닙니다. 우회전했을 때 보행자가 있어서 멈췄다 그러면 그럴 때는 정당하게 멈춘 거지만, 보행자 없이, 왜냐면 조금 계속해서 직좌 신호였잖아요. 직좌 신호. 그럼 이 앞에도 보행자 없죠? 그리고 이쪽에 보행자 있는지 없는지 아직 몰라요. 앞에 차한대 빠져나가고 있어요. 보세요. 여기서 저 앞에 차 가고 있잖아요. 앞에 차 가잖아요. 이 앞차 가고 있어요. 그럼 보행자 지정이 없어요. 그 이차도 갔어야 옳은 상황이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. 저는 그래서 저 앞차에게 일부 과실이 적용되어야 옳겠다는 의견이고, 다시 한번 투표해 볼게요. 아니, 우회전할 수 있는데, 그냥 가야 되는데 왜 멈춰요? 다시 한번 투표해 보겠습니다. 바꾸진 마시고요. 다시 한 번요. 자, 황색불에 멈춘 건 잘못이라 할수 없다. 앞차에게 일부 잘못이 있다. 투표 시작. 다시 한번 시작. 이제는 반대로 나왔네요. 앞차 잘못 없다가 20%. 앞차에게 일부 잘못이 있다가 80%. 근데 판사분들은요, 아, 황색불에 우회전할 수 있는 거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? 그래서 이게 100대 0이에요? 안전거리 미확보? 이런 분도 계실 수 있어요. 예. 근데 지금은 슈퍼 딜레마존이면서 황색불일 때 우회전이 되는데 왜 그렇게 급하게 멈췄나요? 해서 저는 앞차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다는 의견입니다. 그래서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는요, 신호등에 몇초 남았는지 잔여 시간 표시해주는,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. 중국이나 동남아처럼요.